서울파이낸스 박시영 기자 국제 유가가 중국의 수요 감소 우려에 하락했다.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82 $0.89 하락한 배럴당 $91.79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의 내년 1월 물 브렌트유는 이날 오후 9시 31분 현재 $0.649 린 $97.93에 거래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원유 수요 우려로 소폭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토요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확고하게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감소한 것도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소한 2,983억 7천만 달러였다. 2020년 5월에서 3.3 이후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수출 증가율이 감소한 것이다. 수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소한 2,13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다. 다만 중국의 원유 수입은 소폭 늘었다. 중국의 10월 원유 수입은 하루 1,020만 배럴로 9월에 하루 983만 배럴보다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많다.